자, 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로마서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우리 1절에서 10절까지 같이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2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10절. 오늘 설교 제목이 아주 제 마음에 들어요. 제가 정했지만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함께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 바울이 고백한 10장 1절에 나와 있는 이 한 구절을 제목으로 정해봤습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바가 우리는 다 있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는 바,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둘 사이에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고 이 둘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죠. 이 자유의지가 문제야. 하여튼 사실은 자유의지 때문에 우리가 우리 될 수 있고 인간이 인간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이 자유의지가 우리에게 완전한 축복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축복으로 받은 자유의지는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어찌 보면 우리 스스로가 그 축복을 저주로 바꾸었다라는 거죠. 이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 의지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요 태초에 무언가를 원하고 바라고 갖고 싶고 나누고 싶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 자유의지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의지야. 아, 막 주고 싶어. 그리고 막 저거 먹고 싶고, 그러니까 이제 선악과를 보고도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자유의지 때문에. 그리고 저거 갖고 싶고, 나는 제 이름을 기린이라고 지어주고 싶어. 어쨌든 참 아름다운 것들이 그 자유의지 속에 있었어요. 아름다웠지만 그 아름답고 온전한 것이 어느 순간 우리 안에 갖고 싶다, 자유의지니까 갖고 싶다, 먹고 싶다, 소유하고 싶다 라는 것과 함께 욕심이죠. 마귀의 유혹이 결부되면서 결국 어떻게 돼요? 우리의 그 자유의지 속에 있는 아름다운 것들은 무너지고 우리가 바라는 바는 이제는 어떻게 되었어요? 빼앗고 싶고 싸우고 다투며 욕심이 계속 커져가서 결국은 악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닌 우리 자신을 위한 것들로 그 마음이 가득 차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이게 믿지 않는 자들은 뭐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오늘날 예수를 믿고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함과 같은 말씀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오늘 성경 66권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어느 순간 우리 마음속에 빼앗고 싶고 갖고 싶고 다투고 싶고 그리고 뭐요? 막 때로는 욕도 하고 싶죠, 여러분?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목사인 저도요 때때로 욕심과 악한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조차도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서 21절 한번 볼까요? 시작. 로마서 7장 없어요? 네, 19절에서 21절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원하는 바가 있어요. 우리 안에. 그 우리의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고 싶어요. 근데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도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원하지 않은 악을 행하는 거야. 선을 행하고 싶은데 하는 모든 것들이 악인 거예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악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오 뭐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뭘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안에 다 죄가 있어요. 제 안에도 죄가 있어요. 여러분 목사라고 욕심 없는 줄 아세요? 목사라고 뭐 다투고 싸우고 싶지 않은 줄 아세요? 다 있어요. 심지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한다니까요. 선을 행하고 싶은데 악을 행하고 원하는 바 뭐야? 내 안에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뭐라고 귀결해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가 있다?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옆 사람 보세요. 악이 함께 있는 자예요. 예. 네. 그래요. 우리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선을 행하길 원하죠. 아니 선을 행하길 원하지 당연히 착한 일 하고 싶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 하고 싶어요. 근데 그렇다고 100% 선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악도 함께 있다는 것을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근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근신하는 마음. 내 안에 악이 있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그 악을 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세워가게 하도록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씨름이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다. 너 왜 자꾸 악을 행하는 줄 알아? 그리고 네 안에 자꾸 왜 죄가 들어오는 줄 알아? 너의 그 씨름, 선과 악,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는 것과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것은 사실은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악을 이기고 선악의 갈등에서 계속 선이 승리하도록 노력하며 결국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하는 훈련과 책임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제가 그랬죠? 우리 마음의 흰개와 검은개가 싸우는데 누가 이겨요? 무슨 개가 이겨요? 내가 밥을 많이 주는 개가 이겨. 그래서 선을 많이 행하면 행할수록 내 안의 악은 약해지는 거죠. 에베소서 4장 13절과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예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면 사랑 안에서의 사랑은 뭘까요? 십자가 사랑. 즉 그 복음 안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분명히 아는 거죠. 우리를 하다하다 안 돼서 예수의 피에 적신 거예요. 완전히 넣다 빼신 거죠. 그 사랑 안에서 복음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참된 게 뭐예요? 말씀을 가르쳐주는 것을 행하는 것.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대로 행하는 삶이 참된 삶이에요.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여러분들 주일날의 삶과 월요일의 삶이 다르죠? 교회 성도들을 대할 때 어머 집사님, 어머 권사님 이러지만 밖에 나가서 슈퍼에서 아줌마! 막 그러죠. 그것처럼 분리된 삶이 아니라 범사에 우리 레슨 받는 학생들, 음악 선생님한테 어머 선생님 네네 나오면서 아 짜증나 선생님한테 정말 승질받아 이런 거가 아니라 범사에 삶의 모든 영역에 십자가의 사랑을 알기에 말씀이 가르쳐주시는 대로 그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하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듀티, 의무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마음에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데,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되는데, 그것은 십자가의 사랑, 복음을 온전히 알고 그 복음이 말하는 대로 행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소견에 좋을 대로, 세상의 지식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가르쳐주는 대로, 예배도 말씀이 말씀하는 대로 예배를 드려야지. 왜? 시대와 상황에 따라 예배를 받구나.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에게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그에게까지 범사에. 그럴 때 우리는 성장한 자들이 되며, 그럴 때 우리는 내 마음에 원하는 바가 곧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돼요. 그래서 내 마음에 원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는 그런 참성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되어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한다. 내가 원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하나님, 저 선교사 되고 싶어요. 여러분 별로 안 좋아할지 모르지만, 근데 진짜 내가 그렇게 막 되고 싶어. 하나님, 제가 제 모든 것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내 마음에 내가 원하는 거야.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되는 거죠. 이게 정말 아름다운 삶이고, 이런 기도가 아름다운 기도고, 주님을 닮은 능력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그런 바울과는 다르게 바울은 지금 그런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1절처럼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 앞에 구하는 바가 같아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구원하길 원하고, 뭐예요? 바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길 원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로마 성도들이, 로마 교회 교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당시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낸 게 이 로마서인데, 로마서 1장 7절에 보면 수신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로마서를 이들에게 쓴 거예요. 로마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이 로마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쓰는 거죠. 근데 그 로마서 성도들이 어떤 성도였냐면, 오늘 본문 10장 2절에 나오는데 열심히 있어요. 열심히. 2절에 보니까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1장 7절에서 수신자로 기록된 로마 교인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니까 열심히 있어요. 열심히. 우리랑은 다르게 특별 새벽 부흥회 하면 다 나와. 우리랑은 다르게 수요일에 다 나와. 우리랑은 다르게 수예배 했죠. 뭐 하여튼 다 나와. 그리고 전성도가 11조를 하고, 전성도가 선교 시즌 만되면 휴가고 뭐고 비키니고 뭐고 다 갖다 버리고 막 선교지로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있고 교회도 잘 나오고 뭔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의 눈으로 딱 보니까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2절 보세요. 성경으로.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이런 성도가 오늘날 너무나 많아요, 한국교회가. 바울은 성도들의 구원을 마음에 간절히 품고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도 그것을 원해요. 그래서 같은 마음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로마 교인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 그들은 나름 구원받고 싶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그 모습이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지식. 그래서 뭐가 잘못됐는가 보니까,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3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2절부터 보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는 것을 어떻게 표현해요?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신앙생활 자체가 자연스럽게 자기의 의를 세우기 위한 신앙생활이 돼요. 나 특세 도장 다 찍었잖아. 나 주일 빠지는 거 봤어? 그러면서 예전에는 일수라는 게 있었습니다. 돈을 아줌마들한테 빌려가지고 도장을 찍으면서 갚으면 도장 찍어주는 건데, 도장이 다 찍힌 걸 보면 어우 뿌듯해 막.
그것처럼 나는 이렇게 예배 안 빠졌어, 난 이렇게 교회사라는 거 다 했어 하면서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의 의를 세우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된 신앙생활이고 자기의 의를 세우는데 열심을 내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않는 삶이 되어버렸어. 오늘날 신앙의 연수가 길수록 뭔가 이상한 신앙을 갖고 있어. 죄송해요, 막 100년 된 구렁이처럼 뭔가 이상해. 그래가지고 교회 딱 갔더니 먼저 된 자들 딱, 너 새로 왔냐? 밑에서 한 3년 굴러 이러면서 못해. 그래서 막 세가지고 은혜 받아서 막 청소하고 시작. 나도 그런 적이 있었지. 다 헛되고 헛돼. 시킬 때만 하세요, 집사님. 시킬 때만. 뭔가 교회 안에서의 어떤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들이 자기의 의가 드러나서 그 의가 율법이 되고 전통이 되고 구습이 되어져서 뭔가 잘못된 신앙생활, 그리고 또 그걸 또 열심히 열심히, 제가 늘 말하지만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그랬죠. 그게 옳은 줄 알고 막 열심히 하는 거야.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모른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오늘 3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의,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2종 23을 의롭다고 했어. 김미애 집사님을 의롭다고 했어. 왜 의롭나 봤더니 마루가 정죄하는 거야. 2종 23님은요 이렇고요, 김미애 집사님 이렇고요, 막 정죄를 해. 근데 하나님이 의롭대. 왜 의롭냐면 십자가에 넣었다 뺐어. 예수의 피 확 적셨다 끊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두 사람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할 수 있지만 뭐예요? 십자가에 적셔서 나온 그는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의로워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내가 용서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용서를 받았다는 거면 너무 감사한 거야. 죽을 수밖에 없는 나, 천국은 문턱도 못 가볼 난데, 그리고 끊임없이 악을 행하고 자범죄 매일매일 범죄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고 마귀가 아니에요 정죄했을 때, 봐라 예수의 피 묻었지, 십자가 신앙 고백했지, 그래 세상의 가치와 도덕과 윤리의 기준으로는 한참 못 미칠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의가 전가돼서 내 전적인 십자가의 사랑으로 얘를 넣었다 뺐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얘는 의로운 자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어떻게 돼요? 너무 감사해서. 올바른 신앙생활은 뭐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좋아서 그 주님을 위한 신앙생활, 그 열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한 채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는커녕 교회가 권력이 되고 성도의 직분이 권위가 돼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요 그런 로마 교회 교인들을 보면서 자기의 모습을 사실은 보고 있었어. 가슴이 너무 아파. 가끔 이렇게 신방 가서 보면 애기들이 막 그러면 아휴 저를 보는 것 같아요. 엄마가 그래, 그죠? 예, 거짓말하는 거 막 그러면 아휴 저도 저때 저랬어요. 얼마나 낙담이 될까.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 아니죠, 여러분? 예. 자, 바울이요 로마 교인들을 열심히 잘못된 자기 의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아픔과 동시에 자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2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게 누구 얘기냐면 바울의 이야기였어요. 바울의 이야기, 바울의 자기 이야기야. 바울이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요 여러분 알죠, 바울은요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였어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자 다 잡아 죽이는 거야. 예수는 이단인 거야. 자기가 하는 율법에 의하면 참남죄뿐만 아니라 저건 잘못됐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를 모른 채 그 의, 십자가 대속의 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신 그 사랑의 의를 모른 채 율법을 지키는 나는 의로운 자야 그러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힘썼어. 얼마나 열심을 냈는 줄 몰라요. 그러면서 그것을 하나님을 위한 일로 착각하고 막 예수 믿는 도당을 잡아 죽이고 막 가정교회를 훼파시키고 막 사도들이 막 벌벌벌 떨었잖아요, 이 바울 때문에. 근데 그것을 하나님을 위한 일로 착각하고 살았던 거죠. 딱 그걸 보니까 옛날 자기 모습이 보이는 거야.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자기 고백이 나와요.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마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어요?
다소에서 태어나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가말리알 문화생이었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계속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너네들 알잖아. 나 옛날에 그랬었잖아. 그 내 의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 줄 알고 그렇게 열심을 냈었잖아. 근데 이런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의를 안 거예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뭐 훼파시켰는데도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해 주시는 거야. 자기 이성으로 율법주의자니까 내가 잘못된 법을 지킨 걸 나중에 딱 깨달으면 어머 난 죽어야 돼. 그거를 당연히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야. 워낙 똑똑해가지고요. 여러분 법관들은요 뭐 법을 잘 알지만 자기가 아는 법에서 자기가 이건 죄다라고 하면 아무 말 못해. 그냥 인정해. 아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율법으로 봐. 너 네가 아는 율법 틀린 거 알지? 너 잘못된 거 알지? 하면 네 맞습니다. 죽여주소서. 이래야 돼. 죽임 당하는 게 맞아. 그러니까 스데반을 죽일 때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당연히 죽어야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자기에게 왔을 때 아 죽어야 되네. 근데 하나님 뭐예요? 사랑해 주시는 거야. 자기를 인격적으로 성경이 다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온몸으로 부딪혀 바울이 경험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 좀 연애하지 않는 청년들을 이렇게 포옹 같은 거 안 해봤죠. 그 따뜻함이 전달돼 이렇게라도 하세요. 혼자 이렇게 이 따뜻함이 전해지는데 그것처럼 예수 그 다메섹에 걸어갈 때 바울은 늘 혼자였고 자기 의에 충만했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따뜻한 빛과 함께 확 안아준 거야. 그래서 다른 사도들은 열두 제자들은 예수님과 밥 먹고 같이 자고 같이 걸어다니면서 예수님의 직계 제자였기 때문에 apostle 사도라는 말을 쓸 수 있었는데 사실 바울은 사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이렉트한 교제가 없었기 때문에 사도라고 아무도 인정을 안 해줘. 그러니까 바울이 열받아서 성경에 보면 나 사도된 바울은 셀프 인증하고 있어. 나 사도된 바울은 나는 사도야. 그러니까 사람들 네가 무슨 사도야? 너 예수님을 만나지도 쫓아다니지도 같이 밥 한 번도 먹어보지 않았잖아. 근데 뭐라고 그래요? 다메섹에서 나는 예수님과 교제했어. 예수님이 나를 안아줬고 예수님을 만졌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예수님과 함께했어. 그래서 난 어퍼슬십을 가진 사도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난 거란 말이에요. 만난 경험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경험 속에서 나는 죽어야 되는데 나를 사랑해 주시고 너무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그 십자가의 의를 새롭게 깨달아요. 아 이게 하나님의 의가 이거구나. 자기 희생을 통해서 남을 구원하는 율법주의자는 저놈을 죽여서 율법을 지키는 근데 하나님은 율법을 완성시키는 그 율법의 본질의 내용을 보니까 영혼을 살림으로 사람을 죄인이지만 그 죄인을 살림으로 율법을 완성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율법으로 정죄하고 율법을 지키는 게 사랑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그게 사랑이라고 여겼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죄인을 위해서 죄값을 위해 자신이 죽을 수 있는 그게 진짜 사랑이고 값없이 그 사랑을 주신 분이 참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확 깨달은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의에 굴복해요. 저도요 되게 고집이 세고 생각이 센 사람인데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부터 다 굴복했어요. 저는 되게 추진력이 있고 뭘 해도 하여튼 그런 나쁜 사람이었어요. 어쨌든 하여튼 나쁜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인격적으로 딱 경험하고 그 사랑에 내가 딱 부딪히고 나서부터는요 모든 게 바뀌었어요. 제가 알잖아요. 저 뭐 안 빌려주고 노트 필기한 거 안 보여주고 뭐 그래요. 있어도 없다고 그러고 막 아주 그리고 뭐 한 번 하면 해야 되고 막 근데 부딪히니까 내려놓으라고 하면 내려놓고 가라고 하면 가고 그 의가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 열심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분을 위한 열심이 돼버린 거예요. 어떤 율법이나 제도를 위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사랑을 위한 열심이 돼버린 거죠.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 의에 굴복한 거예요. 즉 예수가 경험이 되고 말씀이 실제가 되며 그 사랑에 부딪히면 이제 우리의 열심은 하나님의 의 십자가의 사랑을 위해서 살고 그 사랑 안에 굴복되어져서 그 사랑을 전하는 열심을 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직
예수가 최고가 되고 말씀이 최고가 되고 그분의 사랑이 최고가 되니까 그분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게 올바른 신앙생활의 열심인 거죠. 목사한테 잘 보이고 구역장한테 잘 보이고 청년들한테 잘 보이고 사람들한테 잘 보이고 교계에서 인정받는 자리에 서고 싶고 회장하고 싶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의의를 알기 때문에 그냥 그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그 신앙생활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로마 교인들이 그걸 못하는 거죠. 그걸 보니까 바울이 옛날에 자기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바울은요 그렇게 딱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자기의 목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수 있다는 그 고백을 하면서부터 그렇게 바울이 여러분 유식하고 지식이 많고 헬라어 히브리어를 능통하게 구사하고 구약의 모든 토라, 말씀, 율법을 다 외우고 알았어요. 그것을 강론하며 가르치며 가말리알 문하생의 최고의 제자였단 말이에요. 그런 바울이요. 어때요? 어부 출신, 학교 문턱도 못 가보고 비린내만 나는 그 어부 출신, 그 사도들 앞에서 겸손하게 그들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세상적 신분이나 지위 혈통을 내세우지 않아요. 그가 귀신 들린 여자 아이를 귀신을 쫓아내서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 주인들이 점을 못 보니까 바울을 감옥에 던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바울이 나 로마 시민입니다. 그러면 못 던져요. 감히 누가 유대인들 어떻게 바울을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데. 근데도 아무 말 안 하고 깊은 감옥에 들어가. 그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하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난리 나죠. 고소장 갖고 오라고 변호사 부르고 난리 나잖아. 근데 거기서 그래 앉아서 내 영혼이 은총이 뭐 찬양하는 거야. 이거 얼마나 은혜야. 옆 사람 보고 너랑 다르다. 너무 달라. 그러니까 분노가 없는 거야. 억울한 일을 당해도 분함이 없는 거야. 왜? 십자가의 사랑에 계속 젖어 있으니까 그냥 감사한 거야. 그래도 감사한 거야. 그래도 감사한 거야. 쿵 차를 박았네. 감사한 어머 박았군요. 네. 전화해 주세요 하고 그냥 뭐 이거 병원에 가야 돼. 뒤로 50바퀴 공중제 밀고 쓰러져서 막 입원하고 그걸 쓰고 막 으아 도와줘 막 이게 아니라 뭔가 그냥 그 사랑에 젖어 있으니까 눈이 촉촉해서 아줌마! 네 하니까 그분이 어머 은혜를 받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네. 로마서 전체를 봐도요 이 바울은 사도행전을 봐도 그렇지만 자기의 신분 그 바울이 자기의 신분을 잊은 사람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난이 오면 기꺼이 감당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가 하는 율법의 지식은 어떤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그 당시에 그 어떤 당대의 어떤 율법자도 바울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최고란 말이에요. 그런 지성이자 이성이고 그런 능력 있는 자인데 그가 말하는 모든 설교와 외침은 여러분 오직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에 대한 이야기밖에 없어. 바울이 하는 그런 모든 설교는. 그러니까 바울은 얼마든지 구약의 것을 가져다가 모세 이야기로 율법을 탁 휘감아가지고 막 기가 막히게 설교하고 연설할 수 있을 텐데 예수를 딱 만나고 나서부터는 그냥 십자가 다메섹에서 만난 그 예수밖에는 말할 게 없는 거예요. 말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별로 저를 안 좋아하고 만약에 바울 사도가 오늘 이 시대에 와서 딱 설교하면 좋아할 것 같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타임머신이 있어서 이 시대 신약 시대에 가서 바울을 담임 목사로 모시면 좋을 것 같죠. 여러분 맨날 잘 거리요? 왜? 한 설교 또 하고 한 설교 또 해. 봐봐요. 바울은 맨날 내가 다메섹을 걸어가다 또 내가 다메섹을 걸어가다 또 내가 다메섹을 걸어 맨날 이 설교밖에 안 한다니까. 근데 놀라운 건 십자가의 사랑에 젖어서 설교하니까 들었던 설교인데도 또 저 설교하는데 또 울고 또 저 설교하는데 또 이게 되는 거야. 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몰라요. 그러면서 그냥 예수 만난 거. 왜냐하면 예수가 모든 것이기 때문에 쉬지 않고 예수, 즉 하나님의 의를 전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이에요. 그것만 전하면서 바울이요 아시아와 유럽을 다 누볐어. 깜도 안 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깝죽깝죽 될 때도 그냥 나 바울이야 그러지도 않고 내가 다메섹에서 이러면서 그냥 율법으로 싸우지도 않아. 그리고 뭐 그냥 계속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전한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고 그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네가 원하는 바가 그분이 원하는 것이 되어야 되고 네가 원하는 바 마음속에 자유의지를 가지고 원하는 것이 많지만 그 모든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같게 돼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4절 오늘 본문 4절이죠.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의 마침. 너네들이 백날 천날 율법을 지키고 완성하려고 해서 마침표를 찍으려고 하지만 절대로 율법 못 지켜. 가늠한 것만 죄가 아니라 이쁜 자매 걸어가면 쳐다보는 것도 죄인데 네가 어떻게 율법을 지키겠어? 남의 거 탐내지 않아? 어떻게 탐내잖아. 여러분 누가 신차 샀다고 축하해가 아니라 좋겠다 이씨. 왜 이렇게 말하는지 몰라. 사촌이 땅을 사면 좋아야지. 아이고 너 LH 아이고 이게 우리 악한 심보가 우리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는 바 악한 말이 자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마침을 우리는 찍을 수가 없어.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그 마침표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를 경험하고 신앙 고백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전가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모든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지킨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교회 안에서 너무나 많은 자기의를 드러내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이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 교회가 있는데 거기 카페를 운영하나 봐요. 한 권사님이 운영을 해요. 근데 어떤 집사님이 너무 운영을 하고 싶은 거예요. 같이 하고 싶어 했더니 손도 못 대게 하는 거예요. 저 도울게요 했더니 그래? 그럼 너는 커피콩 3년 가라. 3년 무슨 여기가 무슨 조선시대 무슨 스승과 제자예요? 이거 갈아야 그 다음에 뭐 기계를 만지고 이래요? 근데 그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죠? 여기 있는 피아노를 어떤 목사님이 부임해서 왔는데 아무리 봐도 피아노 자리가 여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하고 당회를 하면서 이쪽에도 옮기시다 했더니 장로님 안 됩니다. 왜요? 했더니 전통입니다. 이 피아노는 30년간 한 번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너무 답답하고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옮기 다 계속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알죠? 1cm씩 옮기기를 해. 매주만 1cm 옮기고 1cm.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아. 아주 우주 계속 어느 순간 뭐 이만큼 와 있는데 이게 언제 저기 있었나. 그러면서 결국은 이렇게 옮겼다는 그런 웃지 못할 전설이 있어요. 전설이.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말이 돼? 교회 안에 율법이 너무나 많은 거야. 너무나 많은 거야. 너무나 많은 거야. 우리 수요 예배를 위해서 이 화분을 치우고 싶은데 또 이 화분을 치운다고 그러면 여러분 또 뭐라고 나는 확 치워버려 그냥 이게 오늘 예배 끝나 다 치워버리세요. 그리고 또 목사님 상처받고 상처받고 뭐 예배를 위해서인데 그렇죠? 물론 나무도 예배하지만 얘는 어디 나도 예배해요 그냥 어느 곳에 있든 예배해요 얘는. 근데 오늘날 그렇게 힘든 거야. 저도 느껴요. 뭐 하나 하려면 그렇게 힘들어. 또 가끔 제가 뭐 말 안 하고 뭘 사서 뭘 놓으면 목사님 왜 그랬대? 그거 왜 말도 없이 사가 고개다 놨대? 아이고 주여 죽자 죽어 아유 죽어야 되겠다. 그게 뭐냐면 자기가 말하는 게 선인 거예요. 자기가 말하는 의가 의인 거고 그러니까 자기가 말하는 정의가 정의라고 외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됩니다. 성경이 없어. 근데 왜 그러면 안 되는데요? 30년간 그래왔습니다. 그러는 거죠. 그 김하일 선교사님도 얘기했잖아요. 김장을 하는데 그 난 무슨 단어도 모르겠어. 뭐 하여튼 대파 썰기 막 그거 뭐 5cm냐 3cm냐 가지고 싸운다면서요. 야 진짜 어이가 없어. 그냥 넣으면 되지. 파를 집에서 키워 드세요. 대파가 비싸면 그냥 키우면 돼. 우리도 심어놨더니 잘 자라더라. 하루 1cm씩 자라 막. 그러니까 다 사는 방법이 있어요. 어쨌든 뭔가 자꾸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게 아니라 교회가 성도들이 자기 의를 위해서 열심히 설교를 해도요 성도들이 자기가 가진 딱 틀이 있어서 그걸 딱 벗어나면 우리 목사님 좀 이상한데 자기가 이상한 건 전혀 일도 고려하지를 않아. 그러니까 말씀 속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귀결되는 신앙이어야 하는데 오히려 이상하게 뭔가 잘못된 율법과 초롱성과 같은 자기의 의를 세우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귀결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인자가 다시 올 때, 주님이 다시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 믿음 뭐야? 자기 믿음, 자기 복음, 자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믿음이 없다. 믿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게 믿음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신념이고, 믿음은 예수가 구세주임을 고백하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진 자가 없는 거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바울은 사랑하는 이 로마 교인들이 그것을 깨닫고 그들이 열심을 내는 건 참 이뻐 좋은데 그 자기의 잘못된 열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의, 온전한 복음에 잠기기를 원해서 정말 사랑이 가득한 표현을 담아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열심을 내면 낼수록 구원과 멀어져. 세상에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어디 있어? 특세를 나오면 나올수록 구원과 멀어지고, 그렇죠?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구원과 멀어지고, 특성으로 하면 할수록 구원과 멀어져. 그러니 안 하는 게 낫지. 그러니까 너무 구원과 멀어지니까 가슴이 아파서 오늘 본문 9절과 10절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라 아주 쉬운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보세요. 일단 먼저 아주 심플한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어 구원을 받으라. 이 마음에 믿는 것은, 아니 그걸 어떻게 믿어요? 증명해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는 거는요, 그냥 그대로 믿는 거야. 제가요, 야, 알프스 융플라우에 가면 그렇게 설경이 아름다워. 그럼 여러분들, 아, 아름답겠다. 믿잖아요. 그런 건 엄청 잘 믿어. 근데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 십자가 달 죽으셨어. 왜? 그분이 왜 그러셨대? 그래서 이제 세상 사람들, 잘 모르는 사람들 자꾸 생각하잖아요. 과학. 여러분, 닭이 먼저예요? 달걀이 먼저예요? 그럼 생각을 하는 거야. 닭이 먼저겠지. 어? 닭이 어떻게 나왔지? 알이 있어야지. 그래, 알이 있을 거야. 알이 커야지 닭이 되지? 어, 그럼 악이 어디, 알은 어디서 나오지? 아, 닭이 있어야 되잖아. 그 메비우스의 띠에 갇혀서 헤어나오지를 못해. 닭이 먼저예요? 달걀이 먼저예요? 닭이 먼저야. 왜? 우리는 창조론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알을 만들었다는 말이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오브젝트, 객체를 먼저 만들고 거기서 나오는 거지. 근데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도 아니야, 잠깐만 있어. 계속 엉뚱한 것을 생각하느냐고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야. 믿음은 하나님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아멘, 그냥 아멘 받는 거야. 어린아이처럼 수용성을 가지고 그것을 믿어서, 마음으로 믿어서 믿으면 어떻게 돼요? 저절로 의에 이른다. 믿음의 십자, 내가 죄가 용서받았다고요? 저 어제도 엄마 지갑에서 만 원 꺼냈는데요? 저 거짓말했는데, 저 불법 유턴했는데요? 그래도 용서받은 거예요. 왜?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고, 그냥 십자가의 의, 전가된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서 의에 이르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이십니다, 고백,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구원받으러는 어떻게 이야기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렀기 때문에 앞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거나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힘들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우리의 삶을 회개하지 못하는 삶으로 만들어버려요. 그게 마귀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에 그 사랑이 전해져서 의롭다 칭함을 받았는데, 그러면 제가 아까 서두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위하여 장성한 분량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미안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미 전가된 의로 우리는 의롭지만 내가 느끼는 실존은 너무나 연약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그 해가까지 자라가야 되는 거야. 그 행위가 신앙생활인 거야.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열심히 출석 도장 찍고 뭐 했다 뭐 했다가 아니라 그 해가까지 자라가기 위한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자라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이 그냥 오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교회는 저절로 부흥하고 성도들이 만나면 기쁘고, 그러다가 주님 몸 어떻게 되는 거야? 들려 올라가는 거야. 몸무게랑 상관없이 그냥 탁 들려 올라가는 거야.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예요. 이게 신앙이고 이게 복음인데, 율법이 선생이 돼가지고 거기에 묶여서 교회들이 권위와 잘못된 권위와 전통에 묶여서 계속 무너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 얘들아 말씀대로만 신앙생활해. 네 생각 내려놔. 로마가 돼야 된다, 로마가 여기에 이렇게 정치적으로 뭘 해야 된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거 다 내려놔.
그냥 예수만 바라봐. 말씀대로만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면 수많은 이성과 지성과 또 그 힘든 율법 지키고 행하는 것으로 받지 못하는 진짜 구원, 참 구원에 이르게 돼. 그냥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해.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세상이 지금 교회를 욕하고 우리 크리스찬들도 아 교회가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욕을 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크리스찬들은요 절대로 교회를 욕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안다면 교회를 욕해서는 안 돼. 세상은요 세상의 기준으로 교회를 말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시국에 교회가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해? 그건 세상의 기준이고,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저도 100% 언더스탠드예요. 제가 믿음이 없다면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말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교회를 바라봐야 되냐면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고 바라봐야 돼요. 자, 마치 바울이 율법으로 예수의 제자들을 이단이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몰랐으니까. 아니, 예수의 제자들, 저 예수의 도당들 이단이야, 죽여야 돼. 그러니까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바울도 아니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저렇게 이상한 율법에도 없는 말들을 하면서 저렇게 하나님을 참남대 여기고 저런 걸 만들어? 저런 건 없어져야 돼. 동일한 시각이에요. 세상의 시각이에요. 시각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기준은 세상이 아니라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딱 깨달으니까 그들이 욕했던 사도들 앞에 가만히 겸손히 무릎 꿇고 그 말을 듣고 있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높게 봤던 가말리알 다른 제자들이 내가 존경했던 선생이 왜 저러고 있지? 저거 바보 된 거 아니야? 그러면서 욕을, 바울에게 욕을 하는 거야. 근데 바울은 입장이 바뀌었죠. 진리를 알고 말씀을 하니까 자기는 모든 권위가 예수에게로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세상을 위해서 교회가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저래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는 말들은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자기의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요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것을 착각하지 마셔야 돼요. 교회를 하나님께서 처음 주셨던 것은 흩어진 그 성령이 임하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함께 예수의 부활과 승천 사건 이후로 박해와 핍박으로 흩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흩어진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셨어요. 성령이 오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는 믿는 자들이 모여서 세상에서의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감옥에 갈 그런 위기 속에 있는 그 세상 속에서 그들이 공동체, 믿는 자들끼리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신 공동체. 그러니까 이 교회는 세상에서 봤을 때 없어져야 될 것이고 세상과 어울리지 못하는 레고블럭에 잘못 끼어진 블럭과 같은 그런 게 교회라면, 원래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바울이 교회를 회파하러 다녔잖아요. 잘못됐다고 여겼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교회를 주신 건 교회가 믿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도록 주신 그게 교회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믿고 경험한 자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여서 예배하도록 주신 공간과 공동체가 교회다. 그래서 거기서 은혜를 받으니까, 너무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까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고 또 고아와 과부와 객을 돌보라고 했기 때문에 그 공동체 교회 안에서 은혜 받은 성도들이 우리가 가진 것으로 또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복음을 전함과 함께 그들을 돌보자 하면서 사회적 구원의 개념인 복지의 개념, 그런 것들이 나온 거예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람들은 그것을 해야 되는 게 교회 아니냐, 그거는 안 하면서, 그리고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그들을 그렇게 하는 교회가 모이는 것을 좀 폐해야지 맞지 않아 라고 말하지만 본질적 교회는 그렇게 봉사하고 복지하는 것이 아니라 핍박의 세상 속에서 핏값으로 세운 교회 안에 피해 적셔진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그 안아주심의 품으로 주신 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그 본질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본질의 관점에서 보면 세상은 교회가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왜? 복음을 모르니까. 근데 복음을 딱 알면 바울이 그 멍청한 베드로 앞에 가서 자기가 죽이려고 했잖아요. 베드로를 잡아. 근데 베드로 앞에 가서 무릎 꿇고 그 말씀을 가만히 들어. 베드로는 율법의 율자도 모르는데, 구약의 토라를 하나도 못 외우는데, 고기 잡는 거, 낚시, 밑밥 하는 거 이런 것만 아는데, 바울은 모든 성경 지식을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겸손히. 왜? 본질을 아는 거야.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죠. 그렇게 상황에 따라 이렇게 보는 게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교회도 그거예요. 로마 교회도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그 당시에 초대교회 중에 잘못된 교회들이 왜 그렇게 됐냐면 세상에 좋은 교회로 보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인들도 그렇게 열심히 활동하고 구제를 많이 하면서 인정받았는데 사람들에게 높임받는, 어우 저 교회는 너무 착해, 너무 구제를 잘해, 우리에게 맨날 빵을 줘, 이런 소리를 듣고 싶으니까 그런 것에만 열심을 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는 교회가 되어버리고 자기의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버리고, 그래서 성경이 그것을 자기의를 따르는 것이다,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왜 너네들은 너네의를 따르는 교회로 교회 모습을 세워가니, 예수가 머리이신 그분을 위한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 있는 교회로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둘째로 성경은요, 이제 결론으로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이, 그러니까 로마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 너네들의 마음에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같아야 된다. 그게 참 신앙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줘요. 바울의 소원은요, 로마 교인들이 구원받는 거였어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로마서 1장 7절과 같이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 그렇죠?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며 하나님 역시도 그것을 원하며, 그래서 바울은 기꺼이 자기가 원하는 말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게 오늘 10장 1절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자기 의를 세우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자기 의를 세워서 구원과 멀어지는 그들을 구원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정말 영혼의 구원을 구하고 원하는 자들이라면, 자신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구하는 것이 같은 자들이라면 절대 이성으로 말씀을 판단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6절에서부터 7절까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쉽게 설명하면 아주 간단해요. 율법으로 말씀을 보지 말아라. 율법으로 예수를 보지 말아라. 율법으로 예수를 보면 이단이다. 그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이들은요, 승천,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게 6절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진짜 신앙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진짜 신앙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지 말라. 진짜 믿음의 의로 구원받은 자들은 이딴 식으로 이제 말하지 말라 이거예요. 로마 교인들이 이딴 식으로 말을 한 거예요. 어떤 식?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승천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올라가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다. 네가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고 네 이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뛰어넘는 거라는 거예요. 교만하다라는 거죠. 혹은 누가 무정에게 내려가겠느냐, 이런 말들을 율법주의자들이 한 거예요. 특히 사두개인들은 더 심했죠. 왜냐하면 영원한 세계를 믿지 않았으니까. 그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다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가 돼서 모셔 올리는 것이다. 이것은 뭐냐면 죽음도 부활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로마 교인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이런 말을 많이 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율법 다 내려놓고 십자가의 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런 율법적인 말들, 다시 말하면 성경을 막 깨고 이건 이러지 않습니까 따지고 그러지 말고 그냥 예수에게만 집중해서 말씀을 받아들여라.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우리의 원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되고, 따라서 우리는 그 기뻐하는 것을 구하는 참 성도들이 될 수 있다 이거라는 거죠. 오늘 그 본문에서 바울은요, 자신의 성장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과 자신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같아졌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같아요?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정말 제가 하나님,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주께 내 모든 것을 드리고 싶습니다. 입술로는 그렇게 기도하지만 마음속에는 여러분들 뭐가 있어요? 마음에 원하는 바는 욕심이란 말이에요.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환경,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하나님, 내가 헌금을 많이 얻는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그 기도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돈 달라는 거잖아요. 헌금 많이 하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에 원하는 것과 구하는 것이 이중적이다, 다르다.
한 형제들아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동시에 나는도다. 이것이 옳지 않다. 근데 그 옳지 않은 행위를 우리는 너무나 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이고 바울은 그것을 본질적인 문제로 끌고 가서 네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이 온전히 거하지 못하고 있다. 너의 의를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다. 그래서 네 기도가 다 정욕에 쓰려고 하는 그런 기도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원하는 바를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로마 교인들이 구원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도 그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구한다. 기도할 때 막 아프리카 아이들을 위해서, 북한 아이들을 위해서 막 기도해. 근데 여러분 사실 아프리카 아이들, 북한 아이들 관심 없잖아요. 진짜 통일돼서 북한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집을 내줘야 되고 같이 고아들을 여러분들이 맡으라고 맡겠어요? 여러분들 맡아서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막 대의적이고 대승적인 기도들은 하는데 정작 그것이 실제가 됐을 때 감당할 믿음의 능력이 없어요. 근데도 우리는 겉으로는 막 하나님 기뻐할 만한 기도하면서도 속은 뭐예요? 그거 원하지 않아. 우리가 원하는 건 너무나 이기적인 것들이죠. 이런 신앙생활이 율법의 신앙생활이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저 지체를 용서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셔야 하지만 용서 안 하고자 이미 진을 쳤잖아. 사라장에 넣어놨잖아. 이렇게 막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되도록 성장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되도록. 근데 저도 경험한 건데, 저도 욕심이 많았다고 그랬죠? 근데 십자가의 사랑이 진짜 부딪혀지니까 제 욕심이 다 내려놓는. 저는 개척하면서 그 대학에 강의를 나가면서 겸임교수로 강의를 나가면서 목회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놓고 싶지 않은 거야. 왜? 명예니까. 그래도 젊은데 교수님 불러주고 또 교회 오면 이렇게 목회도 하고. 사실은 사례비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 겸임교수 월급이 생계였기도 했어요. 어쨌든. 근데 하나님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제가 간증했죠? 내려놓기 싫더라고. 그래서 안 내려놨어요. 그랬더니 과가 통폐합돼서 잘렸어. 박수 칠 때 떠났어야 되는데. 제일 먼저 잘리는 게 겸임들이지 뭐. 그래서 아주 망신당한 거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아 주여 박수 칠 때 다음에 떠나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뭐 제가 그때 얼마 뛰고 막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막 다 드렸는데, 그러니까 그런 나를 보는 거예요. 그 세상의 명예, 그거 좀 이렇게 아유 12명 목회하는 작은 교회 개척교회 목사님 이거보다 아 교수입니다. 그럼 뽀대났잖아요. 그렇죠? 생긴 거랑도 비슷하고. 근데 그렇게 간사하다라는 거죠. 인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뜨거웠음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입술로는 막 그렇게 주께 다 드리겠습니다. 독자 이상 내놔라. 네? 이런. 그러니까 우리의 성장은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의 성장의 포커스를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같아야 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돼야 돼. 이것을 신앙의 목표로 두고 걸어가면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것을 다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로로 쫙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되도록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도 원하게 돼요. 제 성격을 아는 사람, 저는 정말 선교 싫어해요. 그리고 저 더럽고 지저분한 거 완전 싫어요. 깔끔, 또 우리 사모님 욕하겠지만 어쨌든 깔끔 떨어요. 막 예, 깔끔 떨어요. 막 선교 못 가요. 아시아, 네팔 뭐 이런데 네팔 갔다가 그냥 내가 팔을 자르고 오겠다 싶을 정도 정말 가고 싶었어. 근데 정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걸 내가 하게 되더라고. 전혀 꺼리낌 없이 바나나 입에 개미가 끼었는데 밥을 주는데 절대 못 먹어요. 저는요 플라스틱 커피컵 우리 있잖아요. 그것도 한번 헹궈서 커피를 얼음 넣고 따라요. 그 플라스틱 그 안에 이 플라스틱 비닐이 있을지도 몰라. 막 이런 인간이었어요. 아니, 또 이상하게 보네. 결벽증이 있었어요. 결벽증이. 그 정도예요. 그리고 종이컵도 한번 헹궈서 물 마시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바나나 잎에 개미 기어가 못도 모르는 것이 섞여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겠어요? 절대 못 먹죠?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어서 좀만 이상해도 바로 화장실 가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게 내가 원하니 그걸 하는 나를 보고 깜짝 내가 놀라요. 정말 깜짝 놀라.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정말 복음은 나를 바꾼다. 그러니까 나 하나 바꾸지 못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닌 거예요. 내가 안 바뀌었다? 아 그럼 나는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구나.
나 바꾸지 못하는 게 어떻게 복음이겠어요? 바울이 바뀌었잖아요. 베드로가 바뀌었잖아요. 복음을 경험한 모든 사람이 바뀌었는데 왜 난 안 바뀔까? 왜 옛날에 그 고집, 그런 어떤 세계관, 그 다음에 어떤 나의 그런 악한 습관들 왜 그거 계속 될까? 물론 확 한 번에 끊어지진 않을 수 있지만 그게 싫어지고 멀어져야 되는 게 복음을 가진 자들의 정상적인 모습인데 이상하게 안 바뀌어. 교회 때는 거룩했다가 월요일부터 완전 딴 사람이 돼서 그냥 행악과 함께 막 어둠의 길을 갔다가 또 주여 빈손 들고 미안했다 또 은혜 받고 이거는 복음이 실제가 되지 않은 거예요. 정말 복음이 확 실제가 되면 정말 변화가 일어나야 돼. 근데 그게 안 돼.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천국 오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에요.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충동하셔서 한국교회를 충동하시고 세계교회를 충동하셔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난민 어린이 사역을 하고 싶은데 난민들의 사태나 유럽의 이야기를 들으면 제 마음에 상함이 있어요. 제가 이슬람에 가서 그 사원을 돌면서 기도하면서도 두바이에 가가지고 안 품어지는 거예요. 무서워. 무서워. 정말 무서워요. 왜 이렇게 키도 커 걔네들 막. 근데 내가 쟤네들 품을 수 있을까? 절대 못 품을 것 같아. 못 품을 것 같아. 감당 못할 것 같아. 안 돼요. 안 돼.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은혜 받은 내가 보기에도 쉽지 않은데 하나님은요 그 악에 쩔어 있는 그냥 죄의 장아찌가 있는 그들까지도 하나님은 지금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움직이기를 원한다고. 근데 우리가 안 움직여. 왜? 십자가의 은혜에 젖어 있잖아. 은혜에 젖어 있으면 기꺼이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곳이 광야이든 푸른초장 막 달려가는데 주님이 부르시면 주를 위한 거라면 독자 이사까지 내놓는데 옛날에 60년대 70년대 한국 교회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 가난하고 힘든데도 모여서 기도하고 사경이하면 밤새도록 말씀을 듣고 그냥 철회하면 진짜 올철회를 하고 왜? 그게 누구를 좋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좋게 하고 은혜가 있으니까 그렇게 돼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성장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은혜가 너무 우리가 교만해지고 잘 살게 되니까 다 식었어. 교회에서 봉사하는 걸 너무 가치 없게 여겨. 사회적 지위가 있으면 교회에서 봉사도 안 해. 그래도 어쩌다가 막 뭐 높은 사람 막 봉사하면 어머 어떻게 하네 이상하네 은혜가 큰가 벼 그냥 그렇게 가버려. 그게 당연한 건데 헌신과 섬김이 없어요. 그런 로마 교회를 보고 바울이 너무나 가슴이 아팠던 거죠. 저도 우리 주님과 동일한 마음이요. 제가 늘 말하지만 제 소원도 여러분들과 천국 가는 거예요. 제가 교회가 부흥이 되고 제가 여기저기 불려다니고 TV에도 막 나오고 사례비도 많이 받고 막 방송에도 출연하고 그럼 되게 좋아. 요즘에 그런 거 원하는 분들 되게 많아요. 저도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전 무시하지 마세요. 한때 많이 여기저기 오라고 그러는데 제가 다 끊었어요.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나가지 마세요 그래서 안 나갔어요. 예, 분명히 말해둡니다. 재미가 없네 무슨 얘기를 해도. 근데 사람은 그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막 그렇게 하고 싶고 와주세요 하고 뭐 좋고 막 하고 막 그래. 그래서 다 내려놓고 그냥 우리 교단 그 지방에서 활동하는 그거 하나. 왜냐면 우리 교단 속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 책임이 있어서 그거 하나. 부흥사하고 뭐고 다 내려놓고 유럽 코스테 하나. 코스테는 제가 우리 청년들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근데요. 정말 여러분들과 천국 가는 게 그게 실제가 되면 그런 것들이 내려놔지고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요즘에 그런 것들 가지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과 천국 가는 게 소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성장해야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걸어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요 우리의 과거의 모든 경험을 버리고 우리가 받았던 상처들 또 잘못된 신앙관을 버리고 이념적 사상들을 버리고 10절 말씀 오늘 10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라는 뜻은요 율법이나 이성이나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라는 것은요 말씀을 들은 것을 그대로 마음에 담는 것을 마음으로 믿는다라고 표현해요. 이성은 뭐예요? 들려지는 것을 머리를 통해서 해석하고 판단해서 내리잖아요. 이게 아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그냥 있는 걸 그대로 말씀을 그대로 마음에 담아서 율법이나 이성이나 지식이 아니라 순수하게 마음으로 담아서 의에 이르고
그대로 담으면 예수가 나의 구세주입니다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심플한 복음처럼 주님 믿습니다 고백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의에 이르러요. 내 노력이 아니에요. 어제까지만 해도 강도짓 하다가 십자가에 달렸는데 주여 당신이 당신의 나라에 계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 한마디가 이 한평강도 그냥 하나님의 의의를 올려버렸단 말이에요. 의의는 뭐냐면 그냥 말씀을 딱 믿는 그 순간 나는 그냥 똑같은 죄인이고 또 욕하고 나쁜 짓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칭해버리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의의 쫙 이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는 거죠.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점점 깨달아지면서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랑으로 젖어도 우리가 시인하지 아니하면 가룟유다는 시인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를 메시아로 시인하지 아니면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오늘날 다 예수를 알기 때문에 의인이에요.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다 알아요. 다 받았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계시록 보세요.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왜? 입으로 시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 의가 있으니까. 자기 의와 자기 열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렀음을 기억하고 그 값없이 주신 십자가의 은혜에 그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감사를 고백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사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가 되어 내 기도가 정직한 기도 되게 하사 내가 그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그 구원을 받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가 같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며 여러분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며 저도 잘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시인함으로 그 과정까지 성장해야 된다라는 거죠. 동일한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며 그를 위해서 중보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오직 그리스도에게로 자라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한 영혼도 낙오됨 없이 당신의 품에 우리를 위해서 집지러 가신 주님 만들어 놓은 그 천국에 그곳에 거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부족한 종의 마음 속에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천국 가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적이고 목표이고 종의 소원이고 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각기 제갈 길로 가며 자기의 의를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삶을 살아갑니다. 로마교회 교인들처럼 바울은 그들의 열심을 보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꼭 자기의 옛 모습을 보는 것처럼 잘못된 의를 가지고 올바른 지식과 신앙이 아닌 율법에 묶여 살아가는 그들의 삶을 보고 안타까워하며 구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았습니다. 바울의 간절한 소원도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었기에 내가 원하는 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동일하여져서 진실된 기도로 기도했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십자가의 사랑 안에 거했기에 율법을 버리고 참된 것을 행했습니다. 즉 성경의 말씀대로 행했고 성경의 말씀대로 세상을 바라봤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들 오직 성경의 세계관을 가지고 이념과 사상과 세상의 틀이 아니라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위한 경제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것을 하여 말씀대로 행하여 범사에 삶의 모든 영역에 가정과 직장과 사회 속에서 모든 관계 속에서 그에게까지 자랄 수 있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 수 있는 진짜 성도들 됨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구원이 실제가 될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수많은 세상의 이성과 지식에 침몰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에 빠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름다운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십자가 예수와 생명의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 오직 말씀의 반석에 굳건히 선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종과 우리 성도들을 꽉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